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복이었던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무더운 날씨를 현재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5도를 비롯해 울진이 34.3도, 영천이 34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영주, 청송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대구 등 내륙 지역으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씨 없는 청포도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샤인머스켓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열린 청포도 송이가 조심스럽게 포장지에 담깁니다. 망고 맛을 내는 씨 없는 포도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황은 기대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작황은 제가 작년에 생산했던 것보다 조금 올해는 떨어지는데요. 대신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전체 매출은 한 40% 늘어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봉보다 당도가 더 높아 소비자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kg 한 상자에 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포도 주산지 김천에서는 캠벨얼이나 거봉을 생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재배 종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목표 수출 물량도 올해는 2배가량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거봉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샤인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아마 수출 물량도 샤인 수출 물량이 아마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시설 재배가 아닌 농지에서 재배한 샤인 머스켓이 출하하는 시점인 다음 달 말이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로당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경북 도내 경로당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전체에서 500명의 프로그램 강사가 대거 채용될 예정인데 농촌 지역은 강사 수급 문제가 사업 성공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로당에 배치된 강사가 노인들의 운동과 여가를 돕는 경로당 행복 도우미 사업. 그래서 청와대도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건 반드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대표 복지 공약이지만 매년 70억 원 넘는 예산 규모를 도의회가 문제 삼으면서 사업이 표류해 왔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 낭비 사례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점에서 행복도우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경과 예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해온 경상북도는 당초 계획대로 500명의 강사를 경로당에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사를 단순 파견하는 예천 모델, 강사를 직접 고용해 권역별 관리 책임을 맡기는 문경 모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모델까지 총 세 가지 형태가 제안됐습니다. 간이 우울 검사 속도가 있습니다. 중도, 중간 정도의 우울감을 갖고 있었던 17분 중에 15분이 경미한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미 의성에선 작년부터 200여 개 경로당의 강사를 파견 중인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강사 수급입니다. 경북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채용될 경우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경로당 위주로 강사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의성에서 활동하는 강사 24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 의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천 모델이라든가 이한 문경 모델을 시군에서 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배려가 되었으면은. 기존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예산 중복 문제, 또 위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경상북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경로당 강사 파견 모델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올해 초부터 3.1 만세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일부 뜻 있는 시민들이 안동 무궁화 보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존 회원들이 힘들게 찾아낸 안동 무궁화 원종이 여름을 맞아 꽃을 활짝 피우는 등 남다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서우면 한 다원에 심어진 안동 무궁화 원종입니다. 흰 바탕에 붉은 중심부는 일반 무궁화와 비슷하지만 잎이 작고 길쭉한 모양은 안동 무궁화만의 특징입니다. 불과 6cm 크기인 이 무궁화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일반 무궁화와 달리 밤새도록 36시간 정도 핍니다. 보통 무궁화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게 특징인데 이 안동 무궁화와 이렇게 교배를 한다든지 접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무궁화들은 저녁에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큰 발견이고 우리 큰 자원입니다. 이 무궁화는 100여 년 동안 예안 향교를 지켰지만 8년 전 후손도 없이 고사하면서 안동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안동 무궁화 보존 회원들이 전국을 수소문해 1991년 산림청에서 채취한 사실을 알아내고 원종 세포기를 분양받아 번식에 들어갔습니다. 보존 회원들은 이와 함께 성균관대 심경구 박사가 개량한 안동 무궁화를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안동댐 3.1 운동 기념탑과 독립기념관 등에 심었습니다. 3.1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그 정신을 잊고자 우리의 꽃인 무궁화를 그 자리에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궁화를 오래오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 값어치 있는 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안동시 임천각 군자정에도 특이한 모양의 꽃을 활짝 피운 안동 무궁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안동 무궁화는 흰색을 많이 띠고 꽃수술도 이쁘고 활짝 피는 게 꽃잎이 5개가 참 이쁩니다. 흰색의 단아한 모습이 안동 선비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안동 무궁화를 되살리고 있는 보존 회원들은 힘들게 확보한 원종을 안동 전역에 보급하고 수년 안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축제, 전시회 그리고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안동 무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과 더욱더 친밀한 무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 무궁화는 단순히 안동에서 자생하는 무궁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한국의 독립을 염원해서 심었고 올해는 3.1 만세 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심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시설 개선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현재 3개인 항공기 탑승교를 한 개 더, 그리고 항공기가 착륙 후 승객이 하선하는 주기장을 두 곳 더 늘립니다. 호텔에 빌려주었던 공항청사 일부 공간은 내년부터 400억 원을 들여서 국내선 청사로 단장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공항 이용객이 수용능력 375만 명을 넘어서는 480만 명으로 예상돼 시설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돈봉투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은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김화덕 의원이 돈을 받은 동료 의원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 가운데 거짓말을 한 의원은 지방의원의 자질이 없다며 1심 선고 후 즉각 사퇴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성실 의무 위반과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정교조 대구지부 조성일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교조 대구지부는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한 시교육청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교원 노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학생 60명이 참가하는 국토대장정을 하던 대구대학교 측이 현지 카페에 단체 예약을 했다가 취소해서 노쇼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대구대와 총학생회 측은 지난 19일 오후 5시 반에 제주의 한 카페에 한라봉차 60잔을 주문했다가 20분 전쯤 취소했습니다.
카페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와중에도 준비를 마쳤는데 사과 없이 취소했다며 SNS에 글을 올렸고 논란이 커지자 대구대는 다음 날 학생처장 명의로 SNS에 카페 측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리게 됐다면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